중요하기 때문에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서브권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내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자, 서브. 자, 크로스. 괜찮네요. 크로스 낮게 깔아서 잘 넣었어요. 자, 1대0. 자, 서브가 굉장히 포인트 서브가 각과 길이가 굉장히 좋게 잘 들어왔네요. 자, 백드라이브 잘 받아냈고. 자, 길게 한 번 더 공격. 자, 뒤로 뛰어갔을 때는 조금 더 공을 보고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공 바운드를 어떻게, 공 바운드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받아줘야 되는 공인데 아쉽네요. 자, 포스트샷 좋습니다. 서브아웃이에요. 자, 두 사람도 아마 첫 결승이지 않을까 싶은데 두 사람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 실수 없이 두 사람 다 평소에 하던 것처럼 플레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트 안에 들어가면 아무 말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생각도 잘 안 납니다. 사실 게임 치다 보면. 자, 4대4 게임입니다. 4대4 스코어고. 이번에 잘못 맞은 공이 럭키 공으로 들어갔네요. 두 분 다 긴장을 하셨어요. 두 분 다 긴장하셨어요. 아까와 다른 지금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길게. 자, 이번에 공이 아주 길게 잘 들어갔죠? 있는 것 좀 읽어주고. 자, 명상아 말 좀 하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박상현이 어디 있나요? 바로 뒤 박상현 씨. 바로 뒤 박상현 씨 안 보이는데요? 어디 갔나 봐. 새내기는 이제 얼마만큼 긴장을 덜 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좀 실수가 덜 나오고. 6-7. 자, 장인선님 지금 장인선 선수 서브 공격 깊게 잘 들어갔어요. 자, 요런 거는 자, 한 번 더 길게. 자, 숏볼로. 새내기들은 뒤에서 보는 저희가 생각하는 샷과 다른 샷들을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쫓아갔으나 실수로. 들어간 건가요? 네, 들어간 상황이네요. 행운이 행운까지 같이 따라주고 있네요. 이런 서브 실수가. 명상아, 명상이가 저쪽에 하나를 좀 봐줘.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다운지 하고 있어. 나오는 사람에서 봤어. 자, 라인홀 상황이 됐네요. 상황이 됐네요. 제 목소리가 나긋나긋 한가요? 졸릴 때 목소리를 들으면 깨지 않을까요, 재목 씨? 자, 안타까워요. 조금 차분하게. 차분하게 공기 전 경기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와가지고 자꾸 소동삼시 뭐라고 지적을 해서 제가. 자, 세트가 한 세트가 끝났나요? 자, 1세트. 자, 장인선 양, 진은현 양, 포항 이동 스쿼시의 진은현 양이 1세트 가져오네요. 목소리가 계속 하셔도 될 듯 하네요. 목소리 칭찬 말고 비주얼을 좀 칭찬해 주세요. 장인선 화이팅. 문원주님, 장인선 화이팅. 소은아, 화면 잘 나오나 보다 누나.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습니다. 평소에 좀 아니었나 보다 내가. 자, 또 역시 서울 사람 빛이 나네요. 자, 저 요새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자, 장인선님 화이팅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장인선님 2세트 화이팅 해서 재밌는 경기로 결승전 100개 3세트 가기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여기 정민호 군 잠깐 앉으실까요? 게임 어떻게 됐니?
네? 게임 어떻게 됐어? 저요? 저 아직 안 했어요. 자, 정민호 군 여기 잠깐 초대할게요. 자, 정민호 군 앉아주세요. 자, 이동 스쿼시의 진우준 형님이 자, 1대0 스쿼어 자, 인사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자, 1대1 장인선 씨 자, 서브 가져갑니다. 장인선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예전에 배드민턴을 했어가지고 발리가 좋은 선수. 아, 배드민턴을 했던 선수라 발리가 좋다. 아, 이런 경우에는 아, 럭키샷. 자, 아, 오늘 지금 럭키샷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뭐 경기 일부니까요. 아, 참 행운이 이쪽을 많이 따라주고 있네요. 자, 길게 뺐는데 자, 아, 보스트. 아, 각이 조금 벗어나는 각이었어요. 긴장에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 긴장할 수밖에 없죠. 첫 결승이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공이 잘 빠지고 있어요. 좀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아, 1세트랑 그렇죠. 공 치는 게 많이 풀려졌어요. 왜냐면 일단 세트를 하나 가져가서 게임을 풀게 되면 좀 여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자기 샷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특히 결승전에서는 우리 저기 정민호 씨는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아, 보트 너무 예리하게 잘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좀 있으면 8강, 아니 16강. 아, 16강 경기 아직 남겨놓고 있군요. 정민호 선수도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어서 랠리를, 끝없는 랠리를 하기로 좀 유명한데 어떻게 손의 부상은 좀 괜찮은가요? 손바닥 부상은 좀 많이 나은 편인데 아직은 오늘 원래 즐기러 나왔었는데 아, 욕심이 또 그렇죠. 게임에 욕심 안 내면 안 되는 거죠. 자, 발리 아까 배드민턴 하셨다고 그랬는데 발리가 역시 잘 밀어넣는 발리로 포인트를 얻었어요. 자, 7대3 조금 경기가 밀리고 있긴 한데 자, 스쿼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새내기가 또 서브 게임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다시 자 포인트 낼 수 있는 아, 아 자, 똑같은 걸로 투얼버스트 앵글 리버스 아닌가요? 리버스요? 네, 리버스로 지금 두 점을 연달아 내고 있어요. 자, 아, 노려봤는데 와, 자, 지금 몸쪽으로 자, 꺾어서 바닥으로 치는 공으로 해서 공격이 성공이 됐네요. 자, 주변에 지금 다 씻고 응원하러 오셨나 봐요. 자, 응원이 세서 그런가요? 다시 내고 있는 예, 흐름을 다시 잡아갑니다. 장인선 선수. 아, 정민호 군 마이크가 안 들린대요. 자, 다시 8대7. 자, 발리로. 자, 아.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스트로크 상황인데 아직까지 새내기들은 스트로크를 잡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 와, 이런 행운의 샷이 또 들어가네요. 자, 한 세트에 3개 이상씩 이런 호루코 샷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좀 상당히 멘탈이 나가죠. 자, 라인이 아웃. 아, 다행히 장인선 선수.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끝나고 상대방한테 한번 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 정도 럭키샷이면은. 야, 송일한 군, 정민호 씨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디스하는 거죠, 이거? 거의 뭐 어? 비웃는 듯이 잘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나면 좀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자, 송일한 군 지금 아, 게임 안 나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게임볼 상황인가요? 자, 장인선 선수 게임볼 잘 가져가서 3세트 게임으로 풀어보기를. 자, 이러면은 진우현 선수가 조금 이제 쫓기게 되는 입장이 그렇죠. 되죠. 자, 와, 다시 받았어요. 와, 역시나 리버스로. 자, 세네기가 받기 힘들죠. 흐름을 가져오네요. 자, 2세트의 흐름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세트 게임도 게임인데 네. 4대7에서 지금 역전해서 가봤거든요. 상대방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역전해서 잡는 거는 상대방을 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되는 거죠. 럭키샷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멘탈이 안 들리고 꽃이
게임을 쳐가지고. 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장인선 선수. 역시 결승전인 만큼 이제 세트도 이제 3세트를 향해서 가는데요. 그리고 우리 진은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자,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결승인데,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자, 서브 시작됐고요. 자, 길게, 자, 발리로. 자, 자, 이런 거는 조금 더 몸을 빨리 움직여줬어야지. 그리고 조금 더 발리, 런지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야 되는. 자, 서브. 어려운 서브 럭키로 받았는데 잘 들어갔네요. 자, 원홀 게임 재밌게 두 사람 이제 두 분 다 긴장이 풀려서 자기 스윙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서브 리시브가 좋아요. 크로스가 길이가 좋게 잘 넘어가네요. 중간에서 걸리지 않게. 자, 서브. 오! 서브가 굉장히 제가 아까 이동 스쿼시 분들 게임하는 거 봤는데 서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신의기에서는 서브가 좋으면 굉장히 많은 그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리에 새내기 나오시는 분들은 서브 받는 것과 서브 하는 거를 충분히 연습하고 나오시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뒤로 잘 뺐어요. 자, 수비 좋고. 자, 조금 더 깊었으면 좋았을 텐데. 드롭으로 잘 공격을 하네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이제 좀 뒤로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본인도 게임 들어가면 밖에서 얘기하는 대로 게임을 못 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본인 들어가면. 제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주문은 잘 외칩니다. 자, 자, 실수 나서 동점으로 게임 가져갑니다. 4대4, 장인선님, 장인선님 4대4 두 선수 박빙으로 게임 가져가고 있어요. 자, 장인선 선수. 잘 받았죠? 자, 잘 받았습니다. 네. 진은현 선수가 수비가 좋았어요. 자, 자, 발리, 네, 찍는 샷이 굉장히 날카롭게 잘 들어갔어요. 미녀 야수 컨셉. 아, 제가 야수인가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한번 만나면 정말 진지하게. 이분 누구신가요? 김준호님. 자, 며칠 안 봤더니 안 되겠습니다. 님 다시 자 보스트 좋았어요. 자, 보스트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게 해서 잘 풀어냈네요. 자, 오른쪽 코트에서는 박상현 군과 김종태 군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재밌는 경기인데요. 네, 이게 둘 다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이라 자. 자, 7대7 상황 만들어갑니다. 보스트나 이런 게 굉장히 공격 샷이 좋네요. 반대로 이제 들어갔어요. 이런 샷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공을 끝까지 봐야 돼요. 자, 공을 끝까지 안 봤기 때문에 못 쳤죠. 못 받는 줄을 알고 앞에를 보고 있었는데 야. 경기 흐름이 지금 흐름을 잘 이끌어가네요, 장인선님. 자, 진은현 선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진은현 선수가 지금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포인트를 쫓아가기 위해서 무리한 샷들을 하기 쉽거든요. 자, 차분하게. 장인선 선수가. 장인선 선수 축하합니다.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우승. 자, 수벌연놈의 장인선 선수가 우승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준우승은 이동스쿼시의 진은현 선수. 예, 네, 잘했는데. 드라이브가 좋았는데, 참 아쉬웠어요. 다음 경기는 이제 핫하신 분이죠.